자, 1렘입니다. 1렘은 두 파티가 랜덤한 구역으로 떨어져요. 한 파티는 악몽의 모르페, 그리고 한 마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인큐버스일 거야, 아마. 이 인큐버스랑 이 새끼는 패턴이 달라요. 얘는 장판 안에 들어가야 돼. 모든 장판형 공격에 안 피격당하려면, 피격을 안 당하려면 들어가야 돼요, 장판에. 그리고 인큐버스는 장판 밖으로 나가야 돼. 구슬. 구슬은 일단은 이 인큐버스 쪽이 구슬을 문에 넣는 게 나오잖아요. 이 구슬은 보스를 기준으로 얘가 보스야. 그 문이 빨, 초, 파, 뭐 힌이나 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랜덤이에요, 랜덤. 네 명이 자리를 이렇게 서서 구슬을 달고 돌아요. 돌다가 그 구슬이 뭐 예컨대 1시가 빨간색이었다. 그럼 빨간색 구슬이 되면은 그걸 먹이면 돼. 무빙으로. 이 구슬 색깔이 변하는 순서는 빨, 파, 초, 흰, 검 순서입니다. 이 구슬이 나오는 패턴은 48줄에 나와요, 처음에. 게이트 패턴은. 그래서 이걸 좀 빼다 보면 36줄에 뭐가 나오냐. 36줄에 뭐가 나오냐면 무력화가 나와요. 인큐버스가 가운데로 가요. 그래서 무력화 게이지가 뜨면은 무력화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때 동시에 뭐가 되냐면은 검정색 두 명과 파란색 두 명이 대상이 잡혀요. 머리 위에 구슬이 떠. 그러면은 파란색은 11시와 5시에 포지션을 잡아주고 검은색 구슬 대상자는 2시와 7시에 자리 잡아요. 여기 보스. 이거를 반시계로 도느냐, 뭐 어떻게 도느냐는 미리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자, 검은색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계속. 근데 반시계로 두칸 갔다가 다시 거꾸로 두 칸이야. 봐봐요. 먹고 먹고 뒤로 갔죠. 뒤로 갔죠? 이런 식으로 나온 장판을 보고 외워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36줄에 나온 댔잖아요. 이걸 성공을 해요. 그리고 피를 쭉 뺍니다. 30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가 차원 분열을 쓰면서 화면이 갈라져요. 그리고 앞서 있었던 파티랑 시점이 바뀝니다. 언제? 반대편. 아까 이름 뭐죠? 악몽의 모르페도 피통이 30줄이 되는 순간에 바뀌어요. 둘다 30, 30이 되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새끼, 인큐버스도 30줄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결속 버프 생겨가지고 딜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30, 30대 바뀌어. 근데 이제 이 중에 좀 특이한 패턴이 있어요. 봐봐요. 때리다 보면은 인큐버스 쪽에서 이런 장판이 나와요. 먼저 나오거든? 지금 여기만 색깔이 다르죠? 6시가 안전이에요. 그러면은 인큐버스 쪽에서 악몽 쪽에 알려줘야 돼. 다음에 나오는 장판 6시가 안전이라고. 왜냐면 그쪽은 장판 색이 다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서 6시라고 알려줘서 거기가 6시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은 뭐냐면은 이 패턴 다음에 구슬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인큐보스고 악몽이고 가운데로 가요. 강제 패턴으로. 강제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구슬이 나와. 보세요. 구슬 나왔죠, 지금. 구슬을 먹으면은 지금 회오리가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치죠,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돌죠, 이렇게. 봤죠? 이렇게 돌죠? 그러면은 벨가노스 장판과 똑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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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장판이 생겨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을 밟잖아? 그러면 빛의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전멸기를 이 보호막이 막아줘요. 보통 여기서 좀 트라이가 날 텐데 우리도 그랬지만 이거 구슬을 언제 빼냐면요. 보세요, 보스를. 봐봐, 보스. 보스가 갑자기 사라지고 중간으로 가요. 그리고 가운데 안전범이죠. 그리고 떨어져야 돼. 왜냐면 이 다음에 무조건 구슬이거든. 이거는 몇 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 패턴이에요. 지금 이게 전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스가 사라져서 중앙으로 갔는데 가운데가 안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흩어져요. 일단은 1렘은 이게 다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딜 녹이면 끝이에요, 그냥.